그리고 너무 속삭였나? 너무 귀엽게 생겼죠? 얘 옷은 카카오 프렌즈 라이언 그 파자마 있잖아요. 거기서 고구마 모양 있는 거 보면 춘식이었나? 아, 춘식이. 춘식이 인형 옷 입힌 거고, 여기 목에는 외국 해외 인형의 그 꽃무늬 스카프 양 인형 있거든요. 그거 묶어준 거고, 올무기는 표정의 아가는 좀 그렇고, 아이를 제 최애 인형이에요. 너무 귀엽게 생겼고, 그거에 치우고, 이제 요 아이는 얘도 같은 게임 캐릭터 애니도 나오긴 했는데, 요 아이는 꼬리도 같이 다녔고, 아까 그 아이처럼 꼬리가 다녔고요. 이게 고정이 안 돼서, 핀으로 고정시켜줬어요. 그리고 머리띠 헤어밴드하고, 팔에, 이거, 곰돌이, 점프슈트, 귀여워. 얘도 머리쓰담, 배쓰담, 궁디토닥, 머리 이렇게 치워줬고, 제가 ASMR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보통 몇분 정도 하는지 모르겠거든요. 근데 잠들기 전까지는 적어도 한 10분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렇지 않나? 근데 재료를 좀 많이 갖고 올걸 그랬나 봐요. 제가 만든 게좀 많은데 그거를 좀 가져왔으면 더 오래 할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, 뒷면도 좀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뒷면이 제 생각인데 좀더 예쁜 것 같아요. 이거는 보통 ASMR 같은 게 성격이 급한 사람은 못한다는데, 제가 성격이 좀 급한가 봐요. 그렇게 막 느리게 못하겠어. 하는 것들 보면은 되게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.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. 딱히 뭐할게더 있을까? 덥다. 고민이 좀 되네. 콘센트라도 꼽았다 뺐다 할까요? 뭐 수다라도 떨어야 되나? 가방끈 긁는 소리는 별로인 것 같고, 종이 소리가 좀 이쁠 것 같아요. 너무 큰가? 종이 박스 소리거든요. 나 ASMR 더럽게 못한다. 예전에 슬라임으로 한번 해본 적 있는데 소리가 은근 되게 좋았는데 반응이 되게 안 좋았어요. 초등학생도 아니냐고. 그래서 좀 그랬는데 한번더 해보고 싶은 마음 좀 들거든요. 왜냐면 외국에 보면은 그런 게 많아가지고. 이렇게 보면 흰색 빛에 비춰지면 배색이 보이네요. 이렇게 봐도 예쁘다. 네,
빛이 안 비춰지니까는 알아보기 힘들어가지고 다시 꽂을게요. 아, 들어가. 360도 돌아간다.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빙빙 돌아온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목마. 밖에서 목소리가, 가족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이만 꺼야겠어요. 안녕.